2021년 1월 넷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 주의 제재 조치 완화와 주경계 개방 소식과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호주 오픈 격리 프로그램 관련 소식, 안정성 우려가 있었지만 마침내 호주에서 사용 승인이 된 화이자 백신 소식입니다. 호주에서 전반적으로 지역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며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7일 동안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이번 주 초에 제재 조치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퀸즐랜드는 9일 동안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2일부터 제재 조치가 완화되어 브리즈번 광역권의 마스크 사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1인당 2평방미터로 완화됐습니다. 가정집 최대 방문객 수는 50명, 공공장소에는 10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며 영화관, 극장 등도 100% 인원 수용이 가능합니다. 빅토리아주의 경우에도 18일 동안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아 추가로 제재 조치 일부를 완화했는데요. 개인 주택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기존 15명에서 3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좋아진 상황에 따라 빅토리아주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료 여행 상품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11일 1차 신청이었던 200불 상품권 4만 장은 신청 개시 30초 만에 웹사이트가 다운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총 4만 장의 2차 신청을 지난 수요일에 받았는데 20분도 안 돼서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상품권은 빅토리아 지방 지역을 여행할 때 숙박비, 입장료 등으로 400불 이상을 사용했을 때 이 중 200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3차 신청은 3월 30일 오전 10시에 받을 예정입니다. 각 주 경계 개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타스마니아에서 브리즈번 광역권과 시드니 10개 중위험군 광역권 일부를 제외하고 주 경계를 개방하여 지난 금요일부터 격리 없이 타스마니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호주도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주민들의 별도 예외 방문 신청을 하지 않고 서호주로 들어올 수 있게 조정을 했지만 2주간 격리와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ACT와 빅토리아주도 시드니 주요 지역 감염지 중 하나였던 베랄라 지역이 포함된 서부 컴블랜드 카운슬 지역을 제외한 시드니 모든 지역에 여행 제한 조치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빅토리아주는 기존 레드존이었던 10개 지역 가운데 9곳을 오렌지존으로 완화했는데요. 여행 허가증 신청 후 빅토리아주에 들어가 72시간 안에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 격리를 실시하면 됩니다. 또한 기존 오렌지존이었던 브리즈번 광역권과 뉴사우스웨일스주 지방 지역을 그린존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경계 봉쇄 해지와 대조적으로 아직 호주 국경의 경우 봉쇄 조치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전국 비상내각회의에서 각 주와 테리토리는 해외 입국자 수를 2월 15일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코로나 상황이 좋아짐에 따라 해외에 발이 묶인 3만 7천여 명의 호주인들의 입국 제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으로 운항 중단을 발표했던 에미레이트 항공도 다시 운항을 재개한다는 발표가 나와 기대감이 더욱 커졌지만 결국 호주 국경 봉쇄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호주 오픈이 2월 8일 멜번에서 개최가 되고 주최 측은 개막일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오픈 관련 인원 10명이 확진을 받은 가운데 이 중 3명이 전염성이 높은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호텔 격리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빅토리아 주민들의 세금이 유명 테니스 선수들의 호텔 격리 비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불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호주 테니스협회 회장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빅토리아 정부가 4천만 달러 규모의 호텔 격리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주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호주 테니스협회가 격리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빅토리아 주 당국의 엄격한 방역 조치에 대한 선수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박 조코비치가 6개 항의 개선 요구 사항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어 여러 선수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다른 선수들은 이런 불만들을 질타하며 이런 상황을 이해하며 호주 오픈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자며 선수들 사이에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지난 12월 말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노르웨이 보건당국은 사망자와 백신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접종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에 들어가며 우선 접종을 시작할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에서 허약한 고령자를 배제할 것을 고민한다고 알려지며 이 때문에 접종 시기가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았는데요. 마침내 오늘 오전 호주에서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 사용이 잠정 승인됐습니다. 해당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해야 하며 2월 말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연방 총리가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3월 초로 늦춰지거나 적은 규모의 사람들만 접종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지역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 주의 제재 완화 조치와 주 경기 개방 소식,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호주 오픈 격리 프로그램 관련 소식, 안정성에 우려가 있었지만 마침내 호주에서 승인이 된 화이자 백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